진짜 오랜만에 다시 반말 메이크업을 찍을 거야. 근데 보면은 나 지금 피부 상태가 완전 똥이야. 이런데 왕뾰루지 막 이렇게 났고 환절기 되니까 나 그 피부가 완전 다 뒤집어졌어. 그래서 요즘 진짜 수만 가지는 약간 오바고 한 그래도 10가지 이상의 제품들로 뭔가 계속 바꿔가면서 관리를 해주고 이 여드름들을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쉽지가 않다 얘들아. 우선 지금 스킨팩을 좀 해줄게. 이거는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솜수건이라는 진짜 도톰하고 두꺼운? 엄청 크지? 이런 근데 얘가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딱 되잖아? 그러면 수분을 먹으면서 그래도 여기 다 감싸져서 오히려 큰 게 난 좋더라고. 오늘 쓸 토너는 요거 토니모리 맑은 약수. 아 사실 이건 토너라기보다는 퍼스트 에센스라서 일반 토너보다는 조금 더 영양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야. 얘가 조금만 짜줘도 수분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빵빵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난 지금은 제품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푹 적셔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일 거야. 이렇게 두고 한 장 더. 이게 쑥 에센스라서 확실히 진정되는 효과도 있고 원래는 미샤의 개똥쑥 썼었는데 그거 한 통 다 쓰고 이거 쓰는 거야. 이건 매일 해주진 않고 좀 진정이 많이 필요한 날? 유난히 이 뾰루지들이 좀 화나 보이는 날? 그런 날 해줘. 하나 아쉬운 거는 얘는 밀착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붙이고 있는 동안에 살짝 몇 번씩 손으로 한번 꾹 눌러줘야 돼. 너 왜 겁나 웃기지? 어쩔 수 없어.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이만해져 있는 거야? 어제 밤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 너한테 나는 좀 이따가 올게. 이렇게 다 떼서 근데 정말 살짝 피부톤이 깨끗해졌다라는 느낌을 혹시 너네 봤니? 아닌 것 같지? 패스. 이제 한 반을 넘어서 3분의 1 정도 남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이거 약간 내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래. 이 토너 바르기 전에 어성초 스킨 뿌리려다가 약간 좀 양심에 찔리는 거야. 우리 몽독자들한테 좀 새로운 제품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저거를 쓰고 싶었지만 토너팩을 하는 것도 오늘 괜찮을 것 같아서 토너팩으로 이제 급 회로를 바꿨지. 근데 나 정말 다크서클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지? 그 다음 이거. 이것도 많이 봤지?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요거 사용할게. 오늘 영상이 조금 편한 만큼 진짜 실제로 내가 자주 쓰는 제품들을 보여줘도 괜찮겠니? 이제 내 영상에 거진 한 10번은 나왔던 것 같아. 10번 넘어 쓰려나? 브이로그 포함하면? 나는 건성이긴 하지만 화장 전에는 이런 환절기 날씨에도 너무 리치한 크림이나 오일을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처럼 토너팩을 해주거나 삼스킨을 해서 속건조를 미리 잡아두고 크림은 그래서 젤 크림처럼 너무 가볍진 않지만 또 너무 리치하다거나 오일이 섞인 크림은 잘 안 쓰는 편이야. 그래서 저 크림을 거의 6개월 넘게 7개월째 써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저 톤만 다 쓰고 아마 내년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제품을 꼭 보여줄게. 보면은 사실 좀 크기가 크잖아. 이게 대용량 사이즈거든. 그래서 저 통을 다 비우려면 아마 2020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양이 아주 많아.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 사실 이것만큼 수분감 이렇게 딱 좋고 마무리감 깔끔한 아이를 아직 못 봐서 계속 쓰고 있나 봐. 아무튼 난 이런 날씨에도 계속해서 저 크림을 쓴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다음은 요거.
내가 선크림 또 매니아죠. 매니아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선크림을 진짜 많이 항상 여러 군데 바르잖아? 얼굴, 손, 목 꼭 바르는데 이거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거는 살짝 촉촉한 크림이야. 그래서 이게 여름에는 약간 부담스러운가 싶었는데 지금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 내 영상 아주 초반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정말 목과 손은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위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렇게 또 목이랑 손이 그렇게 나이를 잘 나타내주는 부위래. 근데 보통 우리는 딱 여기 얼굴, 여기만 신경을 써주잖아? 다양한 걸 맞고 바르고 하는데 정작 손이랑 목은 많이들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거지.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만 물어봐도 귀찮아서 목에 선크림 바르는 친구는 정말 나밖에 없더라고. 한 명도 없더라고. 진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얼굴에 피부가 되게 얇고 건성이잖아. 그래서 잔주름이 많은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에는 진짜 주름이 없는 편이거든. 이렇게 하면은 돈도 아끼거든. 나중에 목주름 피는데 돈 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본 순간 내일부터라도 꼭 지키기. 화이팅! 요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스펀지고 물을 먹여온 상태야.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의 프로방스 에어스킨 핏 로지 바닐라 컬러를 사용을 할게. 사실 나는 이게 맨 처음에 썼을 때는 막 그렇게 좋은가? 하고 살짝 의문을 가졌던 제품이었어. 그 이유를 내가 이제 알아냈지. 그때는 내가 마른 스펀지로 발랐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피부에 뭔가 이렇게 찰떡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 이거를 이번에 이 물 먹인 스펀지에 같이 사용을 하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색감도 진짜 내 피부랑 똑같아. 보여? 얘는 지속력이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약간 내가 좋아하는 그 깔끔한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살짝 세미 매트한 햇빛이 오늘 유난히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아까랑 비해서 굉장히 깔끔해졌지? 정말 이제야 조금 카메라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오랜만에 이 지속력 좋은 루나 컨실러 사용할게. 나는 1호 라이트 베이지 색상이야. 오늘도 역시나 다크서클이 심하니까 내가 오늘의 영상의 주제를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있었어. 그게 바로 이제 막 수능이 끝났잖아. 뭔가 너네들한테 한 번도 나의 20살? 나의 19살에서 그 20살 넘어오는 과정을 얘기해준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 사실 얘기할 그럴 만한 뭐 이유도 없었지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뭔가 그런 나의 얘기를 살짝 쿵 풀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이거 피부 진짜 커버력 인정? 너무 좋지? 끝! 아주 속이 너무 시원해. 이렇게 잡티 없이 이렇게 착 가려진 거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파우더는 생략하고 바로 컨투어에 들어갈게. 이거는 스푸아의 컨투어 파우더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알려나? 조금 많이 바르면 내 피부 색감보다 많이 진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넓은 면적을 살짝 풀어가면서 터치를 해야 돼. 그리고 내 Q&A를 본 친구들은 아마 알겠지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 고등학교를 여고를 다녔거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간 거야. 그리고 약간 조금 추운 도시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제 아주 따뜻한 동네로 도시로 넘어가게 된 거지. 샌디에고로 넘어갔어. 약간 캘리포니아에 대한 그 로망이 나도 있었거든. 그럼 쿠모 브러쉬 사용해서 코 한번 훑어줄게. 우선 날씨가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 기분이 약간은 이렇게 들떠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랬어. 거의 365일 중에 300일은 날씨가 따뜻하고 좋았거든. 아무튼 그래서 나는 대학을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가게 된 건데 사실 여고도 두 곳을 넣었는데 붙은 거야. 근데 생각을 했지. 내가 여고를 나왔는데 또 여대를 간다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 사실 깊진 않았어. 굉장히 얄팍한 순간에 약간 찰나의 고민을 했지만 한 하루 만에
나는 여대를 가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결정은 정말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어쨌든 나는 여고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공학을 다니면서 좀 더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는 잘한 선택이었어. 나는 확실한 건 난 문과야. 나는 완벽한 문과고 나는 약간 글 쓰고 창작 뭐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쪽이었지 나는 이과는 정말 아니었어. 우리 학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도 됐어. 대신 조금 더 경쟁률이 아마 셌던 걸로 기억해. 들어갔는데 내 주변 친구들이 경제학과로 엄청 많이 넣는 거야, 과를. 그래서 응? 그래? 내 친구들이 다 넣는다고? 그럼 나도 넣어야지 하고 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넣게 됐어. 그리고 이제 가서 수업을 앉아서 듣게 됐지. 근데 정말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정말 나랑 그렇게 안 맞을 수 없고 이게 내가 뭘 배우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거리가 먼 그런 주제들이 많은 거야. 물론 내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겠지만 오랜만에 프리사이슬리 이거 써줄게, 베네피트 거. 그래서 나는 아무튼 너무 재미가 없었어. 근데 수업을 한 개만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한 세 개 정도 들었었어. 꾸역꾸역 들었는데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첫 학기에 세 개를 듣는데도 이렇게 꾸역꾸역 들어야 된다면 앞으로의 나머지 4년은 너무 재미없을 것만 같은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2학년이 올라오면서 나는 과를 바꾸게 됐지. 커뮤니케이션학과로. 이게 큰 틀로 보면은 신문방송학과인데 아마 많은 학교들도 이제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나는 듣긴 들었던 것 같아. 나는 그쪽으로 바꾸게 됐고 이 커뮤니케이션학과는 나 때는 프로덕션 쪽으로 나뉘기도 했고 아니면은 글 쓰고 기획하고 방송 쪽 약간 분석하고 이런 뭔가 이론적인 것들을 더 많이 배우는 걸로 이렇게 나눠졌어. 그리고 난 이쪽을 갔지. 나는 뭔가 이론을 배우는 게 그땐 더 재밌던 것 같고 분석하고 기획하고 이런 게 좀 내 성격과 잘 맞았던 것 같아. 난 지금도 내 친구들 약간 다 그렇긴 한데 난 지금도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막 깊게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해. 그게 가볍든 무겁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글로 적고 이런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난 좋아했어. 왜? 초등학교 때도 막 그림 그리기 아니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띄우는 거 있잖아. 와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행글라이더? 아닌가? 패러글라이딩? 아무튼 그건 내가 나는 건데 그 있잖아. 정말 큰일 났다. 그러니까 글라이더 만들기 맞아. 막 로켓 만들기 이런 거잖아. 난 그런 거는 진짜 못했어. 정말 못했고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거는 나와는 거리가 멀었지. 근데 글짓기 뭐 글쓰기 이런 거에서는 또 상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성향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됐던 것 같고 나는 항상 알고는 있었어. 내가 그런 아이라는 걸. 근데 막상 그거를 어떤 과에 접목시켜야 되는지 몰랐던 거지. 근데 이 영상 굉장히 길어질 것 같지 않니? 그리고 브로우는 네이밍의 미디엄 브라운 이걸로 한번 쓸어줄게. 아무튼 그래서 나는 2학년 때 과를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가기로 결정했고 나는 정말 너무 만족해. 나는 3년 내내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만났고 내가 들었던 수업들 중에 물론 정말 지질이 재미없는 수업도 많았지. 뭐 진짜 어려웠던 수업도 많고 근데 재밌는 수업도 진짜 많았다고 지금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수업들을 그리고 내가 그런 교수님들을 만나서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싶어. 눈썹은 이렇게 끝났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 이글립스의 프롬 코튼이라는 브라운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게 데일리로 쓰기 굉장히 좋더라고. 사실 이것도 좋아하고 프롬 로지? 이 컬러 배합을 사실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브라운으로 할 거야. 왜냐면 아마 너네들이 내 영상에서 보게 될 마지막 밝은 브라운 헤어일 거거든. 그래서 그냥 마지막이다. 그냥 브라운 때려 넣자라는 느낌으로 브라운으로 가볼게. 베이스를 깔게.
중간에 제품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는 그런 마음에 나는 항상 걸려. 매번.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 내가 그래서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얘기를 한 이유는 되게 많은 친구들이 과를 어떻게 정하고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잖아. 그리고 실제로 감이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정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도 1년 내내 내가 뭘 하지를 정말 많이 방황하고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막 들어봤어. 뭐 별의별 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 나는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나에게 굉장히 잘 맞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노력과 서치 끝에 찾게 된 거야. 그래서 너네들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양하게 들어보고, 물론 나중에 우리는 다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 직업을 가질 때 유리한 과는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아무나 하지 않는 과라서 조금 사회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네들이 특정 과를 정한다는 거에 나는 완전 동의를 하지만 그게 정말 너무 재미없고 정말 너의 길이 아니고 너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라면 난 과감히 그 길을 택하진 않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수업도 대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뭐 친구랑 놀고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막 주말에 놀러 다니고 이것만 재밌는 대학생활이 아니잖아. 수업도 내가 되게 재밌고 뭔가 들었을 때 이거 좀 나한테 도움되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우리의 보람은 올라가잖아. 나는 너네들이 좀 더 너에게 잘 맞고 4년 동안 어쨌든 너의 대학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과를 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조금 너무 꼰대 같았니?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색. 정말 데일리 기본 음영 중에 기본이다. 쌍꺼풀 라인 안쪽에 다 채워줄게. 나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재밌는 썰들이 많거든?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주자면 왜 내가 여고를 다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교복도 입고 여고고 게다가 난 기숙사 생활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는 많이 없고 아주 딱딱 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 그리고 학교랑 기숙사랑 걸어서 1분 거리? 식당이랑도 1분 거리?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다 생활을 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때는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라면 절대 돌아가진 않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정말 순수한 아주 재밌는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 가장 짙은 컬러로 라이너를 그릴 거야. 이게 아주 발색력이 굉장히 좋더라고. 아무튼 나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고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 근데 내가 진짜 운이 좋게 기숙사 중에서 가장 좋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에 배정을 받은 거야. 한 3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양쪽에 이렇게 집 하나씩 있는 3층 총 한 건물에 6집이 있는 거지. 그 안에는 방이 4개가 있어. 굉장히 뭐 작은 방이긴 하지만 그 방 안에 나 혼자 살았거든. 한 방당 한 명씩. 그리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 하나는 이제 나눠 쓰는. 다 모르는 이제 친구들이고 외국인들이었는데 다들 되게 깔끔하고 엄청 나보다 더 규율을 준수하면서 살던 세 명이었어.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문제가 없었고 난 밤에도 막 늦게 잘 때도 진짜 많고 막 밥 먹는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야식 먹고 이러는 편이었는데 그 세 명 친구들은 다 한 11시만 12시만 되면은 꼭 자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막 다 같이 7시만 되면 막 운동하러 가고 밥 먹는 시간도 정말 규칙적이라서 난 되게 놀랬어. 그런 바른 생활을 하는 친구랑 살아서 나는 1년 동안 그 집에서 생활하는데 너무나 좋았지. 아 그리고 내가 맨 첫 번째 그 아파트에 이사 간 날을 정말 잊지 못해. 내가 또 이제 가져갈 짐들이 엄청 많잖아. 그 앞에 그래서 짐을 옮기려고 짐을 한 바가지 이렇게 막 쌓아두고 하나씩 집 안으로 옮기고 있던 중이었어. 맞은편에서 누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거야, 맞은편 집에서. 근데 우뚱을 닦은 어떤 키가 거의 한 진짜 커서 한 190 가까이 되는 정말 건장한 체격의 남자애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집에서.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던 거지.
남녀공학인 걸 알았지만 맞은편에 남자애가 사는지도 몰랐고 여고만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나한테 너무 낯선 거야. 한 3, 4일만 지나니까 다 적응이 되더라. 이 펄 섀도우를 찍어. 이게 펄이 진짜 예쁘더라고. 가운데부터 끝에까지 다 넣어줄게. 삼각존까지. 위에도 살짝만 펄을 조금 줄게. 아, 내가 진짜 너네들한테 풀어주고 싶은 썰이 정말 많은데 이게 이렇게 반말로 하니까 되게 편해서 말이 슬슬 나오거든? 앞으로 반말 겟레디를 좀 자주 찍어야 될까봐. 이렇게 하면 완전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색상만 이용한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 내가 좋아하는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나왔어. 일본 제품을 못 쓰면서 내가 좋아했던 브라운 마스카라가 컬픽스 포함해서 3개가 있었거든? 근데 두 개 다 지금은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이럴 때 빨리 더 좋은 국내 제품을 찾아서 너네들한테 보여줄게. 그 중에 하나는 얘야. 나처럼 이렇게 조금 티나는 마스카라를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깔끔한 브라운 마스카라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요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약간 꾸덕하게 이렇게 발리거든. 아니면 방법은 있어. 얘를 있는 대로 다 덜어내. 있는 대로 최대한 다 덜어내고 정말 살짝만 발라주면 괜찮겠지? 언더는 살짝만 지나가줄게. 언더만큼은 너무 두껍지 않게 살짝의 존재감만 내줘. 너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해가 살짝 일로 옮겨왔거든?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살짝 바꿨어. 눈화장 아주 가볍게 이렇게 끝냈고 또 하나 보여줄 게 있지. 이거 오프라 하이라이터인데 소호라는 아주 따뜻한 이런 샴페인 컬러 색감이고 이미 오프라는 하이라이터로 너무 유명한 브랜드라서 더 말하진 않을게. 얘로 이렇게 떠서 눈 앞머리 확실히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가 날 거야. 그치?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 앞에까지 살짝만 연결해줄게. 나는 인중이 하는 걸 좋아해서 인중 살짝 쓸어주고 제일 티가 뿅 하고 나는 코끝. 여기 가운데. 나는 전체 다 하면 그건 또 내 취향이 아니더라고. 다음 라카의 마르스 컬러 사용할게. 어머 이거 아주 대존의 색이지? 오늘처럼 베이지 베이지 좀 음영음영한 날에 발라주면 되게 분위기 있게 연출이 되는 컬러인데 광대를 감싸면서 안으로 살짝 들어올게. 확실히 옆을 감싸는 게 조금 더 분위기 있을 것 같아. 인정? 그치? 그리고 나처럼 조금 더 블러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라카의 얼루프 약간 더 살구빛 나는 오렌지로 여기 앞에 살짝 생기만 넣어줘.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도 음영을 줘가지고 좀 그윽한 느낌이 나면서 앞볼에도 좀 더 볼륨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더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줄 거야. 대망의 립. 립은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이거 주시팡의 잘 살구 있니? 를 써줄게. 이런 살구 오렌지? 진짜 오랜만에 오렌지빛 립 바르는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오렌지빛은 진짜 오랜만에 바르는 것 같지 않아? 눈썹 색이 살짝 짙은 것 같아. 다시 돌아온 나의 킬브로우. 피넛 브라운 컬러가 사실 내 머리색이랑 가장 찰떡이거든? 가장 짙은 부분만 조금만 터치를 해줘서 컬러를 밝게 염색을 시켜볼게. 티가 살짝 확 나니? 살짝 나지? 그래 이거지. 진짜 눈썹은 너무너무 중요해. 아까 썼던 이 오프라 있지? 여기 입술 선에다가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되게 예쁘다? 뭔가 윤기나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됐어. 사실 너네들 이미 다 눈치를 챘겠지만 나는 머리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야. 나는 오늘 머리를 감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봐봐. 잘 들어봐. 얼굴이 건조하다, 아니 머리가 건성이라는 뜻은 그만큼 기름이 덜 진다는 뜻이겠고 기름이 덜 진다는 거는 머리를 감지 않아도 그만큼 티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이렇게 더 건조한 계절, 가을, 겨울 이럴 때는 사실 3일까지도 잘 티가 안 나. 그치만 내 양심상 3일은 거의 없고, 가끔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없고, 오늘처럼 어제 감고 오늘 하루 정도는 안 감고 그냥 몸만, 바디만 샤워를 해주고 내일 감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지. 공감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머리를 하고 나갈 거라고. 아무튼 나는 옷이나 갈아입고 이렇게 그만 얘기하고 머리를 묶고 왔어. 이거는 저번 너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내가 아주 행복했던 그 패션 룩북에 나왔던 Another Storage 옷인데, 이게 살짝 이렇게 반목이잖아. 이렇게 반목일 때는 머리를 다 풀면 약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목폴라나 이렇게 반목 니트를 입을 때는 머리를 자주 묶어주곤 해. 근데 오늘은 이미 좀 파마가 되기 때문에 똥머리 말고 이렇게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묶어도 뒷모습이 좀 괜춘싼 것 같아서 냅두기로 했지. 너무 치렁치렁한 목걸이보다는 깔끔하게 포인트 줄수 있는 이런 체인 목걸이 하나 했고, 바지는 완전 와이드 팬츠. 이거 진짜 시원 와이드 팬츠거든? 이 품이 보일라나? 근데 아무튼 보통은 일상에선 이렇게 입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백은 오늘 이걸 들고 와봤어. 내가 그 패션 룩북에서도 올렸다가 진짜 인스타 DM으로도 정말 문의가 많이 왔던 가방이었는데, 너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길래 조이 그레이슨 백 하나 더 보여주려고. 이거는 여기 보면 약간 갠진하게 아멜리아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 아무튼 이렇게 아멜리아라고 써 있는데, 원래 여기는 긴 가죽 스트랩이 하나. 기다려, 보여줄게. 바로 요거. 원래 요게 길게 부착이 돼 있는데, 얘는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내가 떼버렸어. 왜냐면 난 요즘 또 쇼백이 좋거든. 그때도 짧게 가방을 맸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짧게 매서 들고 다니는 요 느낌이 나는 너무 클래식하고 예뻐서 그냥 다 떼버리고, 그리고 저 가죽보다는 이 골드 체인이 나는 너무 예쁘더라고. 제품을 오늘 쓴걸 조금 담아 볼게. 수정용 쿠션 요거 클리오 거 하나 갖고 나갈 거고, 그다음 오늘 썼던 립 요거랑, 그다음에 지갑 요건 지방식 거고, 그다음에 요즘 필수인 핸드크림. 이 템버른즈 핸드크림 향 정말 좋고 보습력도 되게 좋거든? 그리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해. 체인 이렇게 달려있잖아. 이거 내가 친구들한테 줬을 때마다 정말 다한 번씩은 물어봤던 핸드크림이야. 향이 너무 좋다고. 아무튼 요 템버린즈 핸드크림이랑 완전히 가방이랑 세트다. 에어팟 하나 넣고, 그다음에 요거. 이거는 그냥 내가 오늘 곱창 먹고 나면은 뭔가 찝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미리 챙겨본 민트. 그리고 가장 좋은 건내 다른 스몰 백들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커. 그래서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같이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무래도 약간 직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다 보니까 약간 격식 차리는 자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옆으로 짧게 매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혹시 너네들 중에 긴 스트랩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그냥 껴가지고 크로스로 매도 귀여울 것 같아. 근데 나는 오늘 요렇게 들고 나가겠어. 나 이거 갖고 왔어. 내 패션 룩북에서도 보여줬던 약간 돌려막이 같은 느낌은 들지만, 사실 겨울 외투가 이너처럼 많기는 힘들잖아? 그리고 이거 이번에 산 코트인데 뽕 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거를 입으면 색감 매치도 약간 톤온톤으로 예뻐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먼저 향수를 뿌리자. 너무 좋아, 딥티크 네롤리. 내가 새로운 향수에 이렇게 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 주변에서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 향이거든? 딥티크 네롤리. 얼른 캡처해. 내 영원한 동반자일 것만 같았던 이 디올의 향수보다 오히려 저걸 쓰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 미안하다. 배신 때려서. 아무튼 난 오늘 너네들과 많은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반말하니까 정말 확실히 편하다. 나 사실 좀말 노는 거를 잘 하긴 하거든? 다음에 또 반말 메이크업을 찍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들려줄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그럼 안녕.